자, 들어오세요. 야,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오, 이런 데가. 예. 이런 데도 아세요? 그렇죠. 여기는, 가로수길에 있는 땡땡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땡땡툰이라는 곳인데요. 자, 여기 제가 특별히 뭔가를 부탁해 놨어요. 아, 그래요? 여기 대표님이 제 친구이자, 그리고 또, 우리 채널의 구독자이자. 아, 그래요? 후원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네. 가야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 이런 데가 있었군요. 어떻게 자, 이런 데까지 다 아세요? 여기요? 의외인데? 아이, 뭐, 가끔... 맨날 소리만 지는 줄 알았어요. 의외예요, 정말. 여기 진짜. 오면은 이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요. 오, 그리고. 뒤에? 네. 아, 여기, 예. 이거. 뮤직비디오 마음껏 볼 수 있고, 신청곡 다 받아주고, 또 여기 이쪽에서 밴드 공연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문화 공간입니다. 아, 참. 네. 시사 문화 평론가셨죠? 아, 그렇죠. 예, 네. 단순 시사가 아니라 문화 평론가셨죠. 자,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상품이 이 앞에 있는 술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로 그렇죠. 예, 천비향, 그러니까 주식회사 좋은 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그러니까 경기도 주식회사가 강추하는 우리 술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약주들에 대한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평택 지역의 특산주로 아주 이름이 높고 요 가운데 있는 약주 같은 경우는 골든 와인이라고 저 골든 와인이라고까지 골든 와인 대상까지 받았어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쌀로. 쌀로? 오. 쌀과 누룩 물만 가지고. 아, 그러니까 청주 같은 거네요. 그렇죠. 탁주를 걸러내면 청주가 되죠. 예. 청주를 증류하면 화주가 됩니다. 예, 화주, 소주. 예,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리가 다 맛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맛을 보고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안 그래서 믿겠죠. 이 뮤직바의 주인장을 모셔왔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오, 야, 그냥도 안 오셔. 이렇게 해갖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술들 안 마셔본 거 별로 없잖아요. 아, 뮤직비디오를 하기 전까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술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마셔보고 예. 나름의 이제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 예. 이 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상식 일반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비주얼만 봐도 꽤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약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깨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결정 술이라고 하는 막걸리로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디자인부터가 일단은 이게 막걸리야. 예, 그러니까 그 탁주. 예, 할아버지 주로 드시는 이렇게 저 페트병 같은. 거기에서 약간 고급화한 느낌은 드네요. 느낌만. 예, 일단 맛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진짜 강추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거 이전에 맛을 봤거든요. 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깜짝 놀랐어. 청주 맛있게 잘 빚으면 참 향도 좋고 좋아요. 근데 그게 감히 와인이 웬만한 와인들은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주는 제가 맛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화주들 중에서 진짜 53도짜리 이 화주를 정말 강추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맛을 보기 전에 일단 또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술을 구분하죠. 그렇죠. 만드는 방법에서 술을 구분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발효주하고 종류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효주라 그러면 일단 뭐 포도주 같은 것들 그렇죠. 뭐 막걸리도 발효주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발효주고 여기는 발효주고 예. 근데 종류를 범주에 들어가요? 이걸 가열을 해서 그렇죠. 예. 순도 높은 알코올을 뽑아내는 그렇지. 그게 이게 화주라고 예. 하는 것들이죠. 예. 아주 순도가 높다면 95도까지도 그 뭐 보드카라든지 예, 그렇죠. 고량 그런 게 다 예, 예. 이렇게 우리 위스키 예. 그리고 본인이 많이 드셨던 소주 예, 그거는 예. 희석식 소주 예. 예. 증류를 한 다음에 이제 예. 90도로 증류를 한 것에다가 물을 섞어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술 맛은 물 맛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의 그 모든 종류소는 그 강을 까고 있습니다. 강을 까고? 강을 끼고 있죠. 강을 네. 끼고. 그래서 네. 거기 뭐 우리가 글램 뭐 이렇게 말하는 네. 글레이라는 게 강이라는 이름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탁주같이 생기지 않은 이 탁주부터 먼저
까서 섞어야 되지 않나요? 까기 전에? 아, 뭐 이것도 막 이렇게 흔들리나요? 이거 이렇게 그렇게 걸러내면 이렇게 청주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청주를 또 따로 맛볼 테니까 이제 그거는 자.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긴 자, 한다. 이거를 딱 열면서 우리가 향부터 한번 즐겨보자. 야, 이거는 완전히 완전 막걸리야. 근데 누룩 향이 괜찮네요. 예. 네. 그렇죠. 잠깐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이거 와인 따르는 소리가 나. 물 따르면 다 비슷하게 나지 않나요? 아니야, 처음에 날 때 와인 따르는 똥똥똥똥똥똥 이런 소리가 났다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이건 일부러 이렇게 탁주의 느낌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 잔을 권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술을 마시기 전에 네. 술을 마시는 방법을 보면 처음에 향을 맡고요. 향을 맡기 전에 사람을 딱 이렇게 빛깔을 보기도 합니다. 빛깔도. 네. 빛깔도 굉장히 좋아요. 우유 빛깔. 그리고 입에 넣어서 입 안에서 한 번 싹 돌리고 난 다음에 넘기는 것이 맛을 진정 평가하는 느낌을 많은 것이죠. 맛있다. 와, 맛있다. 이거는 네. 굉장히 그리고 생각보다 그 고급진 그런 막걸리야. 어떠세요? 그 제가 감이 비슷한 맛의 느낌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전주 가면 먹는 모주. 맞네. 이게 뭐랄까? 밀키하다 그러고 실키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우유의 어떤 질감이 나는 것 같은데 술이야. 저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갑자기 화사한 양장을 입고 아이고. 세련된 할머니가 돼서 나타나신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표현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약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잔을 바꿔야죠. 자, 입안을 좀 헹구고. 이건 제가 맛을 이미 본 건데 이게 기대되네요. 이 향 좀 이거 나는 진짜 외국의 와인 마니아들도 이 잔의 모양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모양이 생겼는지. 그 싱글몰트에서 전용 잔으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글렌캐런이라는 그런 잔입니다. 네. 특별하게 이 위스키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디자인된 거. 이렇게 튤립, 우리가 흔히 튤립 잔이라고 그러는데 튤립 모양으로 튤립. 예. 입구가 좀 좁아져 있죠. 예. 이 이유는 향이 모아져서 올라오게. 그래서 원래 요 이상으로 따르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이 한 잔 가지고도 몇 시간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입니다. 맛있다. 야, 이게 무슨 약주야? 이거는 그냥 와인이야 진짜. 와인이네요, 거의 와인이네.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 좋다. 예술이야. 이게. 기본적으로는 곡물향이잖아요. 곡물향인데 입안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마치 과일향 같은 느낌도 나. 그 정도로 과일향. 굉장히 숙성이 잘 된 느낌이에요. 복숭아향이 복숭아향 같은 느낌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청아를 많이 마시잖아요. 네. 청아가 드라이하다면 이거는 좀 프리티하다. 프리티한 향. 그리고 단맛이 아주 풍부하네. 이 화주 중에서 40도짜리를 먼저 우리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수가 조금씩 틀려요? 40도와 53도. 53도? 이건 약간 겁이 나기는 해요. 40도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와. 와, 소리 좋다. 자, 우리 건배 한번 하고. 여기에는 딱 냄새만 맡아도 본격적으로 이거는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 안주가. 자. 일단 냄새는 중국 고량주 냄새가 고량주 냄새 공부가주 같은 느낌 그렇죠 연태주 그 뒤에 뒤에 뭐 아까 쌉싸한 그런 느낌이 나 냄새에서 향은 이게 뭐야 언니 왜 이렇게 순해 너무 순해 40도 맞아요 너무 부드러워 40도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한 25도 26도 25도 그 정도 25도도 채 안 되는 느낌 이게 밀도가 있긴 되잖아요 점도도가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면서 야 이거 괜찮네요 고기를 좀 먹어야 고기야 돼. 이건 고기야 고기야 고기
그것도 좀 기름기가 있는 고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아 진짜 점성 같은 게 느껴지면서 되게 순하네요. 요거는 40도짜리, 요거는 53도짜리. 나 이거 사장님이 강추했거든. 이 사장님께서 왜 강추를 했나 한번. 53도? 더 깊어. 53도. 아. 확 올라오네. 알코올이 그냥 확 그 휘발돼서 올라오는 느낌. 오. 향은 이게 제일 좋은데. 향은 이게 더 깊어. 진짜 알코올이니까 바로 올라오니까 바로 이제 느껴지죠. 이거는 코가 뻥 뚫리는 느낌. 왜 옛날 그 문헌에 보면은 그 동양 문헌에 보면은 술이 향기로운 술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왜 향기롭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향기란. 네. 마셔보세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참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스키를 평가할 때 다양한 뭐 향을 말하잖아요. 네. 이거는 스파이시하다는 느낌이죠. 맞아. 혀가 저르르한 느낌이 있어. 외국에서 이걸 스파이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이거 53도 진짜 좋네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 강추. 요거 제사 그 상에 올리는 술로서 강추. 네. 요 두 개는 바에서 팔아. 바에서 팔아. 아, 근데 그 정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처음 먹었던 생주 저거하고 마지막 53도짜리 이거 이제 생주는 가족끼리 먹고 53도는 제가 영업장에서 받고 싶은데 이 생주는 그럼 재수 씨하고 같이 네. 어머님과 어머님과 같이 천비양 좋은 술로 여러분들 이번 추석 맞게 가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